영세한 영농조합이 직접 공장을 세워 판매까지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는데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로 식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적 제도와 갖추어야 할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농업인들이 이런 시설 기준을 갖춘다는 것은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이런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한 농업인의 삶을 돕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 현장,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가공창업 6화원칙 들어보셨습니까? 가공창업 6화원칙만 알면 농업인 개인이 가공사업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농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자가 언제? 수시로 교육 일정에 따라 어디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만 있으면 모두 가공품을 만들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창업 교육뿐 아니라 제품 개발 컨설팅부터 판매까지 세분화된 창업 코칭을 해주는데 왜? 창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시설 투자가 어려운 가공 창업 초기에 공동이용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판매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 창업 실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6화 원칙을 잘 알고 시작한 가공 창업의 현장 두 곳을 직접 만나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오디 생과 판매에만 의존하다 생과의 물러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공을 결심하게 되어 상품화한 곳인데요. 먼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 및 컨설팅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 식초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해발 600m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오디 활용 가공품을 상품화했습니다. 식초 3종, 홍리차, 오디엿, 오디 동결건조, 오디청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한 추가 상품도 출시하였는데요. 제조방법 특허와 상표 등록까지 마친 가공품입니다. 농장 위치를 활용한 체험 상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가 몰랐던 레시피나 어떠한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주셔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농가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 하다 보니 어느 이렇게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상품이 좋아짐으로써 또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찾아온 이곳은 오직살을 활용하여 영양학적 가치가 우수한 최고의 밥맛 구현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잡곡의 경우 식이섬유 함유량이 지나치게 높아 소화율이 낮다는 점에서 이 상품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쌀 5종, 홍진찰, 찰진주, 백옥찰, 사량찰, 현미 5가지 기능성 쌀을 블렌딩하여 백미 200g과 최적의 혼합 비율로 연구 개발된 쌀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를 활용하여 쌀을 소분한 후 스틱 포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 상점 입점과 서울국제대전도 참가했습니다. 미미살롱 상표 등록을 마치고 미미살롱 브랜드를 앞세운 가공 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가공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을 받는다면 성공적인 가공 창업의 길,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